안녕하세요. 기쁠코입니다. 오늘 저희 한 회원님께서 기쁠코 추유 머신을 구입하셔가지고 사용 중에 라켓을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두 자루나 부셔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영상으로 준비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또 이렇게 급하게 찍어봅니다. 제가 라켓을 고정할 때는 요 엄지하고 검지만 사용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적당히 잠그세요. 이런 표현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지 않습니까? 왜 엄지와 검지를 하라고 하느냐면요. 이 힘으로 뭐 우리 탄산음료 왜 저기 피트병 뚜껑 같은 걸 예로 들어볼게요.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급한 대로 이걸로 했어요. 우리가 이걸 뭐 피트병 뚜껑이라 생각할게요. 이렇게 한잔 먹었다가 탄산 날아갈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꽉 쪼으잖아요. 쪼을 때 어떻게 해요? 여러 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 돌리잖아요. 그렇게 힘을 주면 라켓은 부서진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여러 손가락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그게 제가 생각한 가장 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었어요. 자, 이걸로 이거 풀수 있습니까, 지금?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잡으면 풀겠죠.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잡으라는 거죠. 길게 펴서. 길게 펴서 이걸 풀수 있어요? 물론 막 엄청 힘을 주면 되긴 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러지? 적당히 여기서 힘을 과하게 주지 않는 선에서 좋으시라는 뜻이었어요. 이것도 안 됩니다. 폈을 때.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힘이 아니라는 뜻이겠죠. 오늘 라켓을 한 자루 부셔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꼭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그 이제 라켓이 부서지는 건 언제 이제 제가 주로 부서지던가요? 물었을 때첫줄 당길 때 가장자리에서 부서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순간이거든요.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중심부터 당겨야지 된다 이런 이제 당연한 또 훨씬 발전된 그런 방법으로 3매듭을 주장하는 게 되겠죠. 한쪽으로 하면 그만큼 압력이나 라켓이 버틸 수 있는 그런 균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6포인트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고, 자, 여러분, 볼게요. 자, 제가 물론 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과장을 하겠죠. 이제 어태치먼트를 쓰는 것도 이 압력 분산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. 만약에 이런 형태의 일자형 어태치먼트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제가 이걸로도 부실 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세라켓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감으면 끝없이 감겨요. 계속 올라오죠. 자, 밑에도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.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정을 했다 칠게요. 지금 라켓 보입니까? 김수장 위에서 한번 보여주세요. 엄청 샤프하게, 뭐 샤프는 단어는 안 맞네요. 이거 사투리인가? 쩔쫌하게. 이, 뭐라 그러지? 원래의 모양과는 많이 틀려지죠? 이걸 다시 풀어볼게요. 원래 얘 모양이 어땠는지. 잘 보세요. 돌아오는 게 보이나요? 다시 그럼 조여볼게요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성격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볼트나 너트는 좀 팽팽하게 조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셔 묶는 거죠. 라켓 길어지는 거 보이나요? 그리고 또 흔들어요. 이것만으로도 좀 단단하기를 바라시죠. 이러면 부서져요. 여기서 이제 세로줄을 당겨내면 얘들이 완전 고통스러워 하면서 크랙이 발생해요. 당장에 크랙이 안 보이더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겠죠. 그러니까 첫줄딱 당기면 확 당겨져 내려오면서 얘들이 이제 찢어지는 거죠. 이쪽은 좀더 튼튼하거든요. 라켓의 상단 쪽은 많이 약해요. 똑같은 라켓이라도 아래쪽은 좀더 강하고. 그래서 부서지면 이런 쪽으로 부서질 거예요. 여기에서 이 위쪽으로. 특히 요 위쪽으로 부서집니다. 그러니까 요긴 엄지검지로 이렇게 고정하시라는 거죠. 지금 벌써 크랙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좀 이따가 꺼내가지고 한번 볼게요.
예. 자, 그러면 제가 다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봅시다. 자, 벌써 아, 역시 딱 효과 좋은 효과가 나왔네요. 자, 여기 크랙 난거 보입니까? 잘안 보이 싶은데. 자, 여기 크랙 난거 보일까요? 미세해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이미 부서졌어요. 이게 라켓들이 얼마나 약하냐면요. 이런 식으로 해도 부실 수 있어요. 이 소리 나죠? 이렇게.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에서 잡아당긴다는 건 라켓을 거의 뭐 부시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꼭 어태치먼트가 필요한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걸 장착해서 이미 이 라켓은 못 써요. 이렇게 줄 작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쓰다가 부서지겠죠. 그나마 자기 거 같으면 뭐두 자루 부셔 먹은 회원님 같으면 이제 투영 머신 값 날라갔죠. 그리고 남 거, 다른 지인분들 거 같으면 괜히 이것 때문에 싸움 납니다.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고 자기 자신은 인정하기 싫거든요.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어떻게 하겠어요? 그런 것도 어려워요. 그래서 능숙하지 않을 땐 남과 하면 절대 안 돼요. 처음에는 닿는 느낌으로만 감아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걸 좀 이따가 하고 12시, 6시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. 자, 이 힘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된것 같아? 이러면 한번 흔들어 보고. 자, 그리고 대각으로 해도 되고 한쪽에서 이렇게 밀어내리듯이 밀어올리듯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. 자, 이것도 똑같아요. 자, 여기서 이걸 또 세게 좀 어떻게 되겠어요? 밀고 들어가는 거죠, 라켓을. 그러면 이 부분이 또 놀아요. 이해되시죠? 여기서 밀어내니까 해볼까요? 자,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이거 팽팽했다 그죠, 우리가. 제가 이걸 또 세게 해볼게요. 자, 또 라켓 변형되는 거 보이시죠? 얼마든지 두 손가락으로도 라켓은 부셔먹을 수 있어요. 이 고정장치를 이용해가. 자, 여기 붕 떴죠, 지금? 이 부분에. 풀면 다시 붙는 거 보여요.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.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고정하란 말이야? 라고 묻겠죠? 자, 요 힘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점검하고 흔들어 보세요. 이 정도면 괜찮아요. 이렇게. 부서진다는 건 고정이 잘못됐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. 그리고 이제 고정은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첫줄 당길 때 대리점식 이매듭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걸 보면 첫 줄을 매듭을 여기에 짚고 그죠? 이렇게 짚고 이렇게 당겨 오는 거죠. 조금만 위에서 멀리서 이렇게 당겨 오는 거죠. 여기 당길 때 이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. 잠깐만요. 아우, 제가 추영 머신을 예전엔 진짜 빨리 잘했는데 지금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아, 이거 못하겠네. 자,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.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, 이게 첫 매듭이잖아요. 얘들이, 압력을 안 받다가, 여러분들이 막한 30파운드? 20, 한 6, 7파운드? 이렇게 놓고, 빨리 작업하면요. 터져요. 매듭이 터지고. 그리고 이쪽 부분에, 그로맷들이 엄청 손상이 돼요. 스트링도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끊어져요. 여기서도 터지기도 쉽고. 그래서 조금 멀리서 추 내리는 거좀 보여주실래요? 자, 할때 그냥 편하게 확 젖히지 말고 그럼 큰일 나요. 그러니까 요렇게 처음에는 아이고 어쩌지 어쩌지 살살살살살 버틸 수 있겠니?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놓아주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. 이해되시죠?
이때 만약 이렇게 그냥 편하게 툭 놓으면 여기서 대부분 매듭이 터져요. 한 20만 7, 8파운드 이상에서는. 그리고 이쪽에서 세로로 확 몰리면서 이쪽이 부풀러요. 그래, 부서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편하게 하지 마시고 달랜다는 느낌으로. 달랜다는 느낌으로. 요렇게. 아시겠죠? 요렇게 좀 작업을 해주시면 라켓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. 가장 가까이 와 보실까요? 가장 라켓이 함몰이 되고 손상이 많이 되는 게요 부분들. 요 부분들. 그러니까 이 약한, 제일 약하고 힘을 제일 많이 받고 이런 부분에서 압력을 순간적으로 많이 준다든지 급하게 작업하시면 안 돼요. 추는 우리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받치듯이 내릴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작업하셔가지고 파손되는 위험을 최대한 낮춰서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래요.